해발 4,000km의 아틀라스 산맥이 길게 뻗어 있고 남쪽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인 사하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 뭐 솔직히 가보고 지금 보신 데 다 너무 좋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주제가 클래스가 다른 대륙이잖아요. 네. 근데 앞에 이곳들 너무 좋았는데 네. 제가 보면서 또 이게 대륙이 말씀 시작을 그렇게 하시고 또그가다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아니 우린 대륙 아니야. 유럽도 대륙이지 뭐.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고 화면이 좀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번 패키지 여행의 포인트는 첫 번째 아프리카 대륙의 화려한 걸작. 저 타일 갖고 가가지고 집에다가 붙이고 싶다. 두 번째, 영화 속 신기한 마을들. 세 번째, 자연이 만든 화려한 풍경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시작점, 모로코 마라케시로 바로 가보시죠. 모로코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이아 궁전입니다. 어우, 멋있다. 와. 아프리카의 붉은 진주. 네, 그렇죠. 뭔가 이제 이슬람풍이 많이 네. 보일 거예요, 지금 이슬람풍이. 네. 와! 스타일 너무 이쁘다. 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입생 로랑 있잖아요. 네. 입생 로랑이 이곳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 기필코 죽으면 나 여기서 묻힌다. 아이고. 라고 실제로 네. 이곳에서 자기 정원을 사가지고 이곳에 묻어놓습니다. 그만큼 이 패션 디자이너가 사랑했던 곳이에요. 아우 이뻐. 궁전 가는 길에 이렇게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바이아 궁전에 도착했다는 의미라고 해요. 우와. 여기를 지나면은 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줄이야? 입장줄? 입장줄이야? 어머 이게 진짜구나. 드디어 줄이 끝났습니다. 살람. 이게 현지인은 10디르함인데 외국인은 70디르함으로 7배가 비싸긴 해요. 슈크란.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궁전이 모로코 양식이랑 이슬람 양식 특유의 그 느낌으로 화려한 패턴과 이 색감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와 이런 타일 양식이 그렇죠. 타일 그렇죠. 저 타일 너무 예쁘죠. 석훈아 저 하나만 사다 줘. 야 하나가 뭐야 10개 사줄게. 야 사다 줘라. 아, 이 궁전에 들어가면 이 고기가 아파요. 왜냐면 이 위에 이 지붕 쪽에 너무 아름다운 타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장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알라딘 생각났지 않아요? 이 건물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흑인노예 출신이던 시무사가 권력을 잡고 술탄의 지위에 오른 장소라고 합니다. 그 시무사는 4명의 부인과 24명의 첩이 있다고 하는데 예? 아니 뭐 이거 우리나라 조선 왕들도 뭐 후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그럼요. 되게 참 신기하게도 여기 보시면은 정원인데 네 명의 그 부인들을 위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방을 나눴다고 해요. 이슬람 문화가 부인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많은 부인들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문화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눴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부인 원 아니에요? 네, 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와.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많이 돌려면 재료. 권력 여기 있어요. 아 당연하죠. 저게 부의 상징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여기가 바로 24명의 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첩들이 살았던 공간이래요. 네. 색감이 진짜 아프리카인데. 그러니까요. 저 색깔이 참 저게 아프리카 진짜 색감 잘. 저 두 개 색깔 진짜. 어머. 저게 지금 덧칠한다고 해서 되는 색깔이 아닌 거야. 아 저 참 시간의 색깔이 있고 거야. 이제 예술 감각은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술 키우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사진 찍는 포토 존 같거든요. 하나하나가 이제 포토 한 겹. 저를 줄 한번 서고 멋있게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에서 웨딩 사진 찍어도 진짜. 그래 너무 예쁘겠죠. 너무 예쁘겠다. 진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현지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요. 이곳은 제마 엘프나 광장이라고. 제마 엘프나? 우와. 우와. 광장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현지인은 물론이고 모든 관광객들이 항상 찾는 곳이에요. 진짜? 진짜. 진짜. 스케일이 너무 다르다. 이야. 현지
우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 이렇게 또 저를 반겨주면은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과일도 이렇게 아, 네, 다 이렇게 신선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수박인가 메론. 신선하고 또 값도 쌀 거 아니에요. 그쵸, 값이 또 아프리카다 보니까. 아, 이거 주스 2,700원. 아, 맛있겠다. 진짜 완전 진짜 심과 담의 끝이에요. Fresh fruit, no sugar, no everything. No sugar, no ice, no anything. 아무 생과일, 생과일. 생과일, 다른 거 전가 안 하고. 슈크란! 근데 저는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디나 수프라는 뜻이 메디나가 구시가지고요, 수프가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제가 아까 궁전에서 봤던 모로코 타일 있잖아요. 그런 형식의 접시들과 여러 가지 수공예품이 많이 판다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파우치 사고 싶다. 너무 예쁘죠? 맞죠? 봤어요? 느낌 오셨죠? 되게 예뻤어요. 접시. 접시 파는 곳에 왔는데 진짜 예뻐요. 예. 아, 저기서도 야 돈백 쓰겠다 진짜. 허 멋진 일이야. 와, 이런 거 진짜 사고 싶다. 와, 이런 거 너무 예쁘다. 프레젤인가 프레젤? 야. 저기다가 해바라기 큰 거 하나 딱 노란색. 초록에 노란색 딱. 그러네. 모로코에서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양탄자거든요. 아, 그쵸. 네. 그것도 아, 알라딘. 네, 알라딘. 네, 우리 혜림 씨가 알라딘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네. 와, 진짜 털의 나라다. 15. 15. 네. 양털로 만들었대요, 다. All handmade carpets. 핸드메이드, 당연하지. 근데 저기 터키 저 러그랑은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네.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actually. The price is something like... For example, like the big one here. This one is 3 meters by 2. 2,500. Oh, yeah. Yeah. 비싸다. Wow. 비싸다. Good price. This is the fixed price or you have the discount for me? No, we do discounts, yeah. So what's your best price? I really give you a good price, but if like I could give you a 200 minus or something like this. So 2,200, you mean? Yeah. Oh, okay. 이곳은 무조건 흥정을 하셔요. 깎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히려 흥정을 안 하면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 동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으면 일단 흥정해야지 왜 흥정 안 해? 흥정이 좀 기본적인 어떤 예의랍니다. 재밌네. 딜이 또 재밌게 하네. 하비비. 하비비, come to Marrakesh. Habibi is welcome, right? Habibi is my lover. Oh, really? Habibi is my lover. Habibi. Habibi. Can I just look around and just come back here later on? Yeah, as you like. 쿨하시더라. 아, 저런 문화가 있어서 확실히 쿨하네요. 그러면 불편하게, 어머, 약간 너무 이쁘다. 흥정도 또 하나의 모로코의 문화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가장 핫한 식당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4층까지 있네요, 보니까. 여기 또 모로코는 아틀라스 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와. 아틀라스 산맥 뷰. 야, 일단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눈이 시원하다. 탁 트여 있어요, 시야가. 또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래요. 여기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럽, 아랍, 지중해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 종류가 굉장히 다채롭고 조리법이 되게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킬 음식은 모로코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타진과 페스티아입니다. 타진? 뭐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타진인가? 타진. 이 페스티아는 일단 페이스트리 반죽을 엄청 얇게 튀겨낸 음식인데 여기 아이싱 소스가 올라가고 꿀이 올라갔는데 과연 어울릴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와, 저런 무조건 맛있다. 와, 이야, 저 맛있겠다. 아, 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떻게 이러지? 아니 그 달달한 디저트 느낌이랑 이 안에 있는 치킨 소스가 어울려요. 신기하게 뿌로떡인데 치킨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뿌로떡 플러스 치킨. 제가 이때까지 다시 갈치도 촬영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이 아닐까. 진짜? 진짜? 우리가 독특하네 입맛이. 타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스타일이야. 이건 파프리카야. 향이 굉장히 좋아요. 와, 부드러우니 장난 아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빵을 여기 소스에 찍어 먹더라고요, 현지인들은. 그렇지. 아우. 아우, 저거 찍어 먹어. 잘 먹네. 여기 안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고소하고 상큼해요, 맛이. 저거 약간 나 뜯어가지고 잘 발라먹었다. 다 먹었다. 프리경도 잘 먹어. 오늘 다 기가 막히게 잘 드시네. 먹는 건 일각에 있는 분들이시니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대자연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투어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 버스를 타고 투어를 향하는데 이게 하루에도 30개가 그 사막으로 향한다고 해요. 그만큼 인기가 되게 많은 투어고요. 그리고 또 이게 2박 3일 투어인데 단돈 10만 원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자 투어라고 생각합니다. 대자연 투어가 10만 원이요? 네. 괜찮네. 2박 3일인데. 저 지금 탔고요. 이 버스를 가는데 16명이 탑승한다고 해요. 옆에 가는 친구. 왜 웃어? 왜? I just said like you're the one that who's going me. Hello. Hello, South Korea. 인상 너무 좋으시다. I feel. I feel good, man. I'm excited. I'm tired. Me too. But I'm excited.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멋있어. 아틀라스. 대자연. 막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진짜. 그러니까요. 와. 이곳이 에이투펜 하두라고 옛날부터 아틀라스 산맥과 사하라 사막을 지나다니던 상인들이 자주 쉬어가던 오아시스 마을인데요. 30개 이상의 영화 촬영지로 쓰였다고 합니다.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네요. 보세요. 이제 영화 촬영지예요. 영화 촬영지. 메디에이터 봤다 했어. 네. 메디에이터 너무 재밌다. 아유, 그런 얘기죠. 와, 나 저런 감성 좋아, 돌다리.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 흙으로 만든 하우스들인데요. 11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이야. 와. 저 사는 거네요, 지금? 그지,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거네. 살고 흙으로 만든 거. 예, 흙으로 만든 1000년이 넘어, 1000년이. 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파는구나, 여기도. 모로코가 굉장히 관광 장소로 유명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모로코 유명한 게 고양이들. 귀여워. 무섭지 않아. 아이고, 진짜 예쁘게 생겼다. 모로코 고양이. 와. 야. 여기 지금 뱀을 가지고 계신 뱀? 뱀? 뱀 혹시? 20대. 오 노. 아, 리얼 뱀이야? 아. 저게 차가워요. 맞습니다. 아, 난 싫어. 오 마이 갓. 이구아나, 이구아나 저기. 카메라. 서퍼. 고이니. 가라가. 아 고이니. 트랙, 트랙. 알라. 야, 야, 야. 피니시, 피니시. 아, 갔다. 와,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옆에 뷰가 진짜 다 멀리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서 뭔가 마음이 힘들 때 그런 심경의 변화 있을 때 나만의 시간 나를 찾아서 떠난 여행 이러면은 너무 가고 싶을 것 같아 그런 마음 상태일 때 맞아 맞아 정확해 이건 제가 감독이어도 무조건 여기서 촬영할 것 같아요 야 뼈대를 나무로 해가지고 에이투 베나드 정상 도착했고요. 여기서 지금 보이는 배경이 황무지, 초원, 마을 이렇게 나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여기 황무지? 진짜 저기 초원. 이야. 우와. 오, 마을까지. 이런 곳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고 그런 거겠지. 대박.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면 일단은 물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대단하다. 이야, 진짜 멋있다. 와, 아, 이 투어 같이 한 사람들끼리 또 친구도 좋네. 되잖아요. 멋있다. 와, 진짜. 진짜 대륙이다. 와. 아프리카.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되게 웅장함이 제 눈앞에서 느껴지거든요. 우와. 토트라였고. 와, 나 여기서 닭백숙 팔고 싶어. 잘 되지 않을까? 2억 년 전, 그 지각의 변동. 와. 그 2억 년 전 시간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현재 이 북아프리카의 그랜드 캐니언이다 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암벽 등반을 하고 있어요. 어디? 오 마이 갓. 우와. 오. 우와. 그러니까 사람의 도전 정신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야. 진짜. 와.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대표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음에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쭉 걸어가 볼게요. 아, 저런 의상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네. 저 의상 그러니까. 너무 탐나요. 전통 의상입니다. 전통. 너무 잘 어울리네요. I love this kind of piece. 아니 저. 너무 시원해. 일단 보고. 기본적으로 저기 주인장 오빠가 입은 거 바로 사야 돼요. 맞아. 그게 제일 그 예쁘기 때문인데, 그래, 맞아. 예, 그걸 입거든요. 아까랑 똑같은 걸 입으면 어떡해? 비슷하네, 비슷한 이런 건데.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 그러나 보다. 비싸. 품종 하나 시원해. Give me your best price. Okay, 100. 그것도 비싸. 150. Maybe I'm just gonna see other first. And then I'm gonna utilize the price. 봤죠? 비싸. 그래 가. 오케이. 자, 마지막에 저렇게 웃으면서 많이 부러워하죠. 저것도 비싼 거예요. 갈 때 막 그럼 갈 때 쳐다도 안 봐요. 딱 그게 원가인데 마이 부러워 하면 이제 아이고 살짝 미소를 띄었어요. 살짝 이제 살짝 웃었네. 뭐. That's nice, man. Yeah. I like it. 120. 120. Yeah. You got ripped off again. 너 사기 맞았네. 말했잖아. 왜요? 너 사기 맞았다고. 조크. 이 도로마다 계속 이 협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높은 이 거대한 웅장한 벽돌을 뚫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물도 지나가기 때문에 날씨가 엄청 막 덥진 않고요. 되게 선선한 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걷기 엄청 편한 것 같아요. Go! Habibi. 멋있다, 친구 셋이서 여행 가는 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멋있는데? 그래도 버스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친구가 된 거잖아요. 야, 쿠스쿠스 치킨. 맛있겠다. 맛있겠다. 쿠스쿠스가 당근, 호박, 감자 이런 야채랑 보면은 미랄이거든요. 아 맞아, 이게 쿠스쿠스. 아. 약간 쌀이랑 진짜 식감이 그렇죠, 비슷해가지고. 고소해. 이게 엄청 부드럽고요. 식감이 삼계탕에서 방금 꺼낸 그런 치킨 맛이에요. 가지도 한번. 아이고. 제가 다이어트네. 그럼. 배 금방 꺼지겠다 저거. 아 잘하시는데. 쿠스쿠스가 사실 레스토랑마다 지역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I love it. Welcome. I'm Gorzitual. I'm Gorsudra. 인상 좋으시다. 그러니까. 아, 다르메리에시. 와. 좋다. 진짜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는 얼마나 갈 데가 많은 건가요, 진짜. 제가 가장 기대했던 사하라 사막을 갈 예정입니다. 그렇지, 사하라 사막. 들어는 멋있죠,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네, 알죠. 와, TV에서만 보던 네. 그렇죠, 장면. 그렇죠.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있잖아요. 인생을 맞지. 살면서 한 번은 가봐야 될 버킷리스트에 들어온 곳이 사하라 사막 아니겠습니까? 네, 대륙의 스케일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와, 낙타를 타고. 와. 낙타 탈 준비 완료. 와, 귀여워. 야. 이곳 모로코 낙타는 몽골 낙타와 다르게 봉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높습니다. 높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예! 메이드 잇! 예! 출발! 아, 너무 기대돼요, 진짜. 와, 그림자가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저 그림자들 어떡할 거야. 야. 와. 야, 저 근데 나 모로코 친구들이랑 가면 진짜 재밌겠다. 그러게요. 아. 진짜 짱친들 있잖아요. 진짜 찐친들. 아.
좋다. 와. 와, 이 사막 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 멋있다. 아, 멋있다. 에이. 야.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은 사막을 봤는데 사하라 사막은 진짜 에이, 다르다. 진짜. 정말? 진짜 그림 같아요. 사하라 사막 그죠?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드를 타요.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이야, 와, 저 이게 좀 사실한가 보네. 이야, 와. 저거 썰매 다 되겠다. 샌드보드 재밌습니다. 와. 저와 함께한 클래스가 다른 아프리카 대륙 어떠셨나요? 조금은 생소한 나라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로코 마라케시로 다시 갈지도. 그 남성분들의 그래, 로망을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채널 S.